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4년에는 10kg 이상 빼는 게 제 목표예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 건강을 지키고 싶어요. 저 문채영, 올해는 기필고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보기로 결심했는데요. 2024년 어떻게 신나고 재밌게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동작만 봐도 어떤 댄스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배울 댄스는 발레입니다. 발레 그러면 다들 좀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역시 발레 그러니까 우아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쁘고 우아하니까 운동이 될까? 좀 고민되거든요. 실제로 좀 어때요? 발레는 평소에 쓰지 않는 내전근을 비롯해서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도 높고 체형 교정에 많이들 도움이 됩니다. 오, 어쩐지. 그러면 이 우아함 속에서 계속 근육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왠지 제 뱃살도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이죠. 체형 교정이 되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행이다. 그럼 저도 좀 다이어트 좀 시켜주세요, 원장님. 먼저 그런 발 동작부터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교차되게 서신 것을 발 5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팔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허벅지 앞에 앙박, 가슴 앞에 아나방, 머리 위로 앙우, 옆으로 알라스콩. 자, 내려오셔서 무릎을 감싸듯이 드는 것을 파세라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발레가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배운 동작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발 5번, 앙박, 아나방, 앙호, 알라스콩, 에, 파세! 드디어 발레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 혹시 몇 년 되신 거예요? 저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요? 네. 어쩐지 너무 잘하시던데 그만큼 네. 할 수 있었던 뭔가 발레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량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음악이 나오는데 몸을 움직이니까 이게 힐링도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 몸매도 예뻐지는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발레 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발레리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강추하는 댄스 두 번째 바로 복고댄스입니다. 이 복고댄스 하면 예전에 그 Y2K 감성 있잖아요. 그거 배슬기 씨 복고댄스 유명한 거 아시죠? 제가 옛날 왕년에 문술기였다고요. 그 Y2K 감성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캔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아니 나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아니 이렇게 H.O.T. 캔디 이 노래를 이 젊은 친구들이 안다는 게 좀 신기한데 혹시 몇 살이세요? 22살입니다. 22살밖에 안 됐잖아. 이상하네. 그럼 여기는요? 몇 살이에요? 저 17살이에요. 17살? 네. 더 어려지는데? 근데 어떻게 H.O.T. 캔디를 아세요? 신기하네. 요즘 또 Y2K 감성이 유행인 거 아시죠? 아 진짜? 어떻게 Y2K 감성을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그나저나 이게 보니까 좀 가운데 약간 포스 좀 있다. 나 선생님이다 하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 복고댄스 옛날 춤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복고댄스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복고댄스는 80년대 토끼춤, 90년대 테크노댄스, 그리고 2000년대에는 테크토닉과 서플댄스와 같이 전자음악에 맞춰 추는 춤입니다. 이거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런 춤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안 추다가 추는 춤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복고댄스는 반복적이고 간단한 안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좀 어떻게 준비됐어요, 선생님? 네, 같이 하시죠. 그럴까요? 아? 스텝은 왼, 오, 오, 왼, 왼, 오, 오, 왼인데요. 팔은 찌르고, 짠, 찌르고, 짠, 그리고 돌리고, 돌리고, 찌르고, 짠, 찌르고, 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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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찌르고, 셋, 넷.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음악에 맞춰도 돼요, 이거? 네. 해볼까요? 야 역시 이렇게 춤추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고댄스 추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때 딱 제가 췄던 그 춤이거든요. 그때 그 시절. 네. 그럼 좀 연배가 저랑 조금 비슷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좀 추시니까 좀 어땠어요? 일단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그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잠시 어려진 것 같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도 MZ 아니세요? 맞다고 해주세요. 너무 어려 보이세요. 네, 이게 추니까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매력 있네요, MZ. 네. 예. 복고 매력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발레도 배워보고 복고 댄스까지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2024년은 저처럼 좀 신나고 행복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Shall we dance? 막 달리는 거. 둘, 셋, 넷, 백발 스프라, 백발 스프라, 백발 스프라, 백발 스프라.
자, 그리고 월요가 같은 경우는 뒤에 이 장비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네. 예. 스트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스트랩과 벽.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쉽게 요가를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네. 이 요가 이 벨트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세 교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벨트가 꼭 네. 그런 효과를 주게 네. 만드네요. 네. 제가 오기 전에 네. 제가 선생님 그 SNS를 봤거든요. 네. 어, 세상에나 이 장비로 그냥 굉장히 다양한 자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한 동작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해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월마 있으면 다양하게 누구나 쉽게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으면서. 네. 그다음에 유산소나 코어 운동도 다 가능해요. 앞으로 내쉽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가슴. 가슴. 다시 내리고 왼발 가슴. 오. 다시 그대로 하나. 하나. 다시 둘. 둘. 자, 그대로 한번 뛰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오. 셋, 넷, 어, 다섯, 선생님. 여섯, 어, 제가 일곱, 있네요. 여덟, 아홉, 열. 바로 그대로 발을 옆으로 벌리세요. 넓게. 이야. 자, 그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예. 둘, 셋, 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이. 나갔을 때 쭉보다 다리를 모으셔야 돼요. 아, 쭉보다다가? 저보다 쭉보다 더 머리 더 앞으로 나오세요. 오. 머리 저보다 더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 예. 둘, 오. 앞으로 더 나와요. 셋, 오. 머리 앞으로 더. 넷, 오. 다섯, 오. 여섯, 여섯. 일곱! 날라요! 여덟! 여덟! 더 날라요! 아홉! 나라! 열! 이야! 바로! 이야! 쉬고! 우와! 심박수가 바로 올라오네요. 쿵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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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닥. 오, 심박수가 빡 올라가면서 몸에 땀도 지금 열도 바로 팍 올라와요. 평소 이제 유산소 운동 부족하신 분들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리를 들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오, 잘하신다. 뭐 이거 뭐. 그 상태에서 쏙 내려보시고. 이렇게? 후 내쉬고, 자, 벽 보고, 다시 아랫빔 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아~ 자, 그대로 등을 쫙 펴시고. 오, 어, 재밌다, 이거. 꽃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자, 그대로 다시 내려오세요. 후 내쉬고, 손목 잘 잡고, 손목이도 굉장히 좋아. 예. 자, 복부당 엉덩이 더 빼고, 다시 들어 올리세요. 좋아! 후 내쉬세요. 자, 그대로 어깨 열고. 예. 자, 그대로 오른발 밑으로. 내쉬고 오른발 복근 주시고 우와 선생님 우와 선생님 선생님 야 여기에 굉장히 힘이 필요한 아 그런 운동이네요. 네, 근데 이제 줄을 높이면 높을수록 힘들어 힘들고 여덟 손끝을 바닥에 한번 짚어보고 정수리 바닥 오. 후 내쉬고 그러면 셋, 둘, 셋, 넷, 다섯 오. 그러면 넷, 둘, 셋, 넷, 다섯 오. 시작 하나, 쉬어 오. 4,000m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그녀를 만납니다. 아,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벨트가 받쳐줘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그래요? 벨트? 네. 오, 세상에. 끈하나로 이렇게 가볍게 날아다니는 그녀를 4,000m 상공에서 만나다니. 이제 골반 아래나 이런 예. 어깨 예. 아래에 받쳐주면서 틀어진 오. 몸이 교정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정확히 딱 균형을 오. 잡아가지고 예. 할 수 있어요. 아, 뼈가 불균형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 교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네. 추천합니다. 어, 저 요가를 네. 좀 했고 아, 원래 요가를 하셨어요? 네. 그 월요가는 언제 하셨어요? 월요가 한지는 한 3개월? 네, 월요가 한 지는 3개월이고 원래는 요가 하셨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매트 요가에서 혼자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뭐 밸런스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조금 힘든데 네. 이거는 벽면과 스트랩을 이용해서 예. 어, 내 몸을 잡아주고 오? 어,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오호? 네, 내 몸의 통증도 어머. 사라지게 해주고 어머 세상에나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굉장히 상쾌하네요. 어, 저 얼굴은 굉장히 찌그러지면서 하는데 어, 선생님 보니까 어, 굉장히 네. 밝아요. 2024년 네. 이 원료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와우!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다면 이제
자신을 지키는 운동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구독! 미안한데 오늘 돈 좀 구독! 이거 아니고요. 자신의 몸을 지키는 호신술, 격투기, 구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에서 가장 구도를 잘하시는 스승 이진철님을 모십니다. 주소! 오스! 구도! 이현철 사원입니다. 오스! 구르기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도. 구르기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구도? 21세기의 현대무도, 네. 종합격투기인데 도복에 있는 MMA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몸은 풀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신술을 배워볼 텐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 칼을 든 그런 사람들한테 피습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한 동작,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동작으로 한번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칼을 든 그런 나쁜 사람으로 오늘 출연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보통 칼이 들어오는 동작이 위에서 찌르는 동작과 예. 그 다음에 밑에서 찌르는 동작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얼굴과 목을 꼭 보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위로 들어온다면 양팔을 뽑고 그러면 한쪽은 시야를 가립니다. 예. 상대의 눈을 그리고 바로 받치기 하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절대 잡고 늘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손을 밑에서 뻗고 낭침 차고, 낭침 차고 도망하면 됩니다. 쭈빼기! 예! 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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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도의 어떤 뭐랄까요? 좋은 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도의 좋은 점은 일단 과격한 운동을 네. 즐겁게 좋은 사람들이랑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몸이 좀 섞이다 보면 네. 감정이 조금 상하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저희는 아무래도 무도다 보니까 예. 서로 이제 선배들과 후배들이 서로 이제 이끌어주고 따르고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 패밀리십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싶어. 제 눈! 일로 와봐. 일로 와보라고. 쭈빼기! 플리즈 노! 처음에는 전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예. 근데 실패를 했어요. 예? 아 예? 왜 날씬한데 왜? 아니, 원래 더 빼고 싶었는데. 더 빼고 싶었는데. 네. 근데 확실히 예. 예전보다는 몸이 탄탄해진다. 탄탄해졌다. 네네. 탄탄해지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밤길 다닐 때도 조금 옛날에는 좀 무섭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이제는 뭐 가도 저보다 좀 작은 사람 있으면 뭐 괜찮은데. 괜찮을 거. 알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네. 아니 사부님 방금 그 쓰러뜨리는 그 기술이 뭐죠? 쓰러차기입니다. 쓰러차기. 이야 쓰러차기. 사실 호신술보다는 네.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2024년 기술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겼거든요.
자, 아시아 최강 우리 은철 사부님한테 구도를 배워봤는데 아 진짜 멋진 무술이네요. 자, 시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024년 한 해 건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순발력도 기르시고 자신감도 찾으시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격투무도 한번 배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활력을 찾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다 같이 운동하세요. 의성군 금성면 마을 안쪽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니 바로 이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두리번 두리번 무언가를 찾고 있는 최기정 리포터. 아, 분명히 여기 어디 있다고 했는데. 아, 어디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예? 이쪽이요? 이쪽이에요. 오! 여기! 예.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와, 보여요, 보여! 이야, 이 공룡 발자국이 여기 있구나. 아니, 어떻게 그게 한 번에 찾으셨어요? 그, 혹시 예. 오늘 만나기로 안녕하세요. 한 해설사님? 의성 지질공원 해설사 박금숙입니다. 해설사님, 네. 먼저 네. 의성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환경부에서 인증한 공원을 말하는데요. 고고학적, 역사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명소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한 곳입니다. 지질 명소와 자연 경관이 조화로운 곳, 그 가치가 높아 보존하는 국가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 보존지역과 함께 자연 분야 3대 유네스코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아니 발자국이 정말 작고 귀여운데 예. 그전에도 저는 이게 의성에서 큰 공룡 발자국은 봤는데 네. 이렇게 작은 발자국은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이곳의 명칭은 만천리 아기 공룡 발자국인데요. 소형 초식 공룡이 걸어가면서 남긴 발자국입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두 발로 걷고 느리게 걸을 때에는 네 발의 흔적이 있는 곳이지요. 두 발로 나란히 걷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네 발로 걸었다는 아기 공룡의 발자국 확인 완료. 그런데 가파른 경사 탓에 첫 탐방엔 어려움이 있었다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구심이 나는 건요. 네. 지난번에 봤던 그 재율이 공룡 발자국도 예, 그렇고 예. 이 발자국도 그렇고 평지가 아니라 45도 경사진 곳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네, 여기가 예전에 큰 호수였다고 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이. 그런데 이 금성산의 칼데라호 영향을 받아서 제오리 공룡 발자국도 그렇지만 이곳도 이렇게 45도로 융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45도 이게 네. 비탈진 곳을 걸어간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올라와서 융기가 돼서. 예, 예. 경북 의성은 지난해 총 12곳의 지질 명소를 포함해 무려 전국에서 15번째로 경북에서는 4번째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자연의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질학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바로 이 지질공원. 의성에는요 이게 한두 곳이 아니랍니다. 맞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의성은 전체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12개의 명소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못 가더라도 몇 곳은 저희가 좀 구경하고 싶은데요. 네, 예, 그렇게 하죠. 갈까요? 네네,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 그럼 네. 서둘러야 됩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와, 12곳이나요? 네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의성군 안평면. 모르고 보면 그냥 바위처럼 보이는데 이 또한 지질 명소? 와, 마을 입구에 아주 멋진 바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석탑리 누룩바위입니다. 누룩? 누룩바위면 가만 누룩이면 그거 술을 만들 때 빚는 그 발효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색깔과 모양이 빚은 누룩과 닮았다고 하여 누룩바위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술 빚을 때 만든 누룩이 저런 색깔과 모양으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아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지질공원은 단순히 지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활동이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선정 기준인데요.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누룩이네요.
누룩 맞습니다. 누룩 닮았어요. 네,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이 뭐 그렇지.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나실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신비스러워요. 아, 그렇죠. 네, 여기에는 더불어 이 전설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이 술이 계속 났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한 잔만 딱 마셔야 되는데 어떤 욕심 많은 분이 한 잔을 딱 마셨더니 그 다음에 한 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더 마셨더니 그 다음부터 술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예전부터 이 자연이 알려주네요. 네, 그렇죠. 지나친 네. 그 음주는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네. 호수에서 흘러든 퇴적물이 한층 한층 쌓여 마치 누룩이 쌓여있는 모습. 금기를 어겨 술이 안 나오게 된 설화가 있다니 욕심이 과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교훈이 담겨있는 것 같네요. 의성의 이 누룩바위 정말 가까이서 와서 보니까요. 살아있는 역사이자 작품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깎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모습. 이게 경이롭지 않나요? 그런데 의성하면은 이런 곳이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와, 자연의 신비가 살아있는 의성이네요. 그럼 그거 찾아 또 가보시죠. 네, 그럴까요? 와, 거기 또 얼마나 멋질까요? 자연의 신비로움이 의성에 또 있다는 소식 접수. 이번에는 치선리 서남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봅니다. 와. 바위들이 진짜 멋있어요. 네, 멋있죠? 와, 아니 산을 한참 올라와서 네네. 돌계단 좀 올라왔더니 네. 바위들이 있는데 네. 아니 이 바위들 중에 네. 어떤 바위가 지질명소 이제 선정된 거예요? 이 전체가 의성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뭐하고 닮았나요? 아, 뭔가 층층이 있는데? 네. 아니 뭐 같은데 그렇죠?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배틀을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치선리 배틀바위라고 합니다. 수직전리에 의해 무너져 바위만 우뚝 솟은 모양으로 남았다는 치선리 배틀바위. 자연이 선사한 작품은 참으로 멋스럽고 웅장하죠. 진짜 이 바위가 예. 이 촘촘한 이게 배틀 모양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 보이죠. 이 멋진 신비스러운 이 역사를 간직한 이 바위에도 네. 어떤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있죠. 효녀가 배를 굉장히 잘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부잣집에 이 시녀로 가게 됐어요. 하루에 한 필씩 배를 짜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배를 짰는데 이것을 본 선녀들이 와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와서 하루아침에 배를 굉장히 많이 예,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나중에 이분이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 일명 그 전설과 연결해서 선남바위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잘 되길 바라던 선조들의 생각이 엿보이는데요.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바위에 숨어있는 우리의 역사. 역시 교육적으로도 관광 목적으로도 최적인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실제 공룡의 움직임의 흔적과 설화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 속의 의성을 현실의 의성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육과 관광사업을 통해서 의성국가지질공원이 많이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부터 바위가 품고 있던 이야기까지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지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성의 발굴과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꽁꽁 안으로 스며드는 겨울. 겨울바다가 더 특별하다는 이들의 거침없는 질주. 포젓하고 낭만 가득한 요트 투어까지 동장군도 웃고 갈 겨울 낭만 가득 액티비티. 하얀 파도 부서지는 해수욕장.
그냥 보기엔 참 예쁜 풍경인데 바닷속에 풍덩 뛰어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비현실적인 풍경은 뭔가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보드를 밀며 겨울바다와 한몸이 된 이분들. 서퍼들은 파도만 일면 사계절 바다로 나간다던데 진짜군요. 속도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그 저 파도 안에서의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느끼게 되면 아마 헤어나오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이 2호가 그래도 제주에서 그래도 그 탑2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여기랑 이제 중문 해수욕장이랑 두 군데서 이제 서핑을 많이 하시죠. 겨울에는 이쪽에서 타기가 좋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남쪽에서 이제 남해로 올라오니까 예, 중문에서 타기가 좋고 물때를 보고 예, 그 여기는 물이 좀 차야지 파도가 좀 치는 그런 그 서핑 스팟이라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보통 다들 나오시죠. 밖은 기온이 뚝 떨어져 다들 집에 콕 박혀있는 날인데 보드를 들고 당당히 바다로 나온 사람들. 보드 하나만 있으면 겨울 놀이터가 되는 바다. 와, 근데 참 멋지긴 하네요.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기분은 짜릿 스릴이 넘칩니다. 겨울 바다의 파도는 다른 계절과는 다르잖아요. 파도에 몸을 실으면 행복이 터집니다. 저렇게 파도를 잡고 면을 타고 내려올 때 저 느낌이 굉장히 짜릿하고 좋습니다. 파도에 빠지면요? 물침대에 눕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핑을 하면은 할 때 딱 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좀 많이 잊혀지고 일단은 집중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라서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날아가고 평상시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피로감도 좀 많이 날아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좋죠. 보드에 꼿꼿이 서서 파도를 타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파도 속으로 산산히 부서집니다. 파도와 혼연일체가 되면 추위도 싹 달아나는데요. 이 맛에 겨울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이 제주 바다로 모여듭니다. 제주도는 일단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어느 계절에나 좋은 파도가 오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서 서핑하시기엔 아주 좋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가 서핑하기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낭만 가득 이 겨울 제주 바다를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탑승하시네요. 바로 이 요트인데요. 어머나, 배 맞나요? 최대 90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에 편안함을 두루 담은 시설. 가족이나 좋은 사람들까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겨울 제주 바다의 특별한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겠네요. 이제 서서히 출발하네요. 급할 것도 없이 부드럽게 항구를 빠져나오는데요. 선장님, 어디까지 가나요? 용두암을 지나 탑동 앞을 만환점을 삼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딱 도도암까지 1시간. 바다에서 보이는 한라산과 제주의 풍경. 윤슬이 부서지는 바닥까지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항해하면 그림 같은 풍경들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제주의 풍경이죠. 어머, 갈매기들이네요. 과자 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답답하고 번잡했던 일상은 바닷바람에 날려버리고 푸른 바다에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다들 너무 신나셨네요. 오늘 저는 나만의 시간을 자유를 느끼는 자유인입니다.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요트 따라 일렁이는 바닷물결. 제주 바다가 그동안 고생했다,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요트 투어에서 인기 있는 게 바로 선셋. 요트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도 장관이네요. 그 풍경에 푹 빠져 멀미도 잠시 잊은 채 사진 찍기 돌입. 인생샷 나오겠네요. 색다르게 제주 바다를 즐기는 요트 투어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요트 타는 것이 제가 처음이라서 이게 좀 특이한 그 경험인 것 같고 제가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타볼게요. 아련히 젖어드는 노을빛. 이 감성 에너지 충전하고 돌아가면 우린 또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겠죠. 요트 타고 제주 바다 투어 어떠셨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풍경도 좋고 그냥 특히 가족분들이랑 같이 그냥 와서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다 모두 다 그냥 건강하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에 몸을 싣고 이 겨울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는 와일드 액티비티부터 고즈넉하고 낭만 가득한 요트 투어까지 취향대로 즐기는 제주 겨울바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 골목의 맛은 대전의 오래된 원도심 중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대전 시중구 문창동입니다. 오래된 주택과 상가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이곳 문창동이 또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동네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문창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현재도 200개가 넘는 점포가 성업 중입니다. 여기는 문창시장입니다. 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은 아케이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네요. 인근 주민들의 동네 사랑방으로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끈끈하면서도 포근한 정이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은 문창동에서 오래 사셨나요? 문창동에서 오래 살았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뭐 어릴 때부터 학교를 여기서 다녔으니까는 오래됐습니다. 뭐 거의 토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예, 예. 옛날에는 사실 이게 문창동에 그 골목 추억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 애들끼리 뛰어놀고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그 개울 가서 또 뭐 목욕도 하고 다니는 이런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그 사실 이웃간이 거의 가족이다시피 했어요. 그냥 뭐 서로 집에 뭐 숟가락이 뭐 몇 개 있나 할 정도로 많이 출입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시장을 나와 골목 맛집으로 출발. 주택 사이로 간판이 없는 식당이 있는데요. 여기 맞죠? 와, 그 모습은 그냥 가정집이네. 어머, 이거 한번 보세요. 1978, 46년 된 집이고요. 오래된 재봉틀에, 어머, 풍금. 서희, 국민학교 시절 그때 그 풍금 소리 나나? 오, 는다. 아, 이럴 때가 아니죠. 우리는 골목의 맛을 찾아왔으니까 또 이 집의 맛을 만나봐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하시나요? 네, 영업하고 있어요. 식사 돼요? 네. 됩니다. 밖에서도 보니까 가정집이었는데 네. 안에도 영락 없는 일반 주택이네요. 네네. 저희가 여기 올 때 식당을 하기 전에 이제 가정집을 리모델링해서 왔습니다. 원래 가정집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2층 집이더라고요? 네, 2층 집이에요. 2층에는 누가 지내시나요? 네, 저희 가족이 살고 있어요. 어머, 그럼 2층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지내시다가 아유 오늘 또 출근해야지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시고 1층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바로 출근입니다. 이야, 좋네.
문창동의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식당. 이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 식당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엄마가 하고 계시다가 네.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엄마가 먼저 하시고 저는 옆에서 네. 서빙하고 도와드리다가 네. 이제 제가 조금씩 맡아서 같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좀 더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골부터 처음 온 손님까지 손님들은 뭘 드시나 살펴봤습니다. 뚝배기 하나에 오리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뜨끈하고 진한 국물 덕분에 바깥에 겨울 추위가 사르르 녹습니다. 추위도 사라지고요. 몸이 든든해지고 너무 건강해지는 느낌 받습니다. 네, 오빠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기 와봤거든요. 근데 맛이 진짜 진해서 좋고 그냥 국물이 진짜 맛있는데요. 마침 단골 손님도 식사 중이셨는데요. 메뉴도 뭔가 다릅니다. 버섯 중에서도 첫선에 꼽힌다는 능이버섯 오리백숙인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맛은 어떨까요? 야, 역시 이 테이블은 드시는 게 다르네요. 벌써 많이 드셨어요. 네, 좋습니다. 능이버섯 한방구리 맛 괜찮나요? 난 이 집 너무 매력을 느끼고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능이 하면은 이 건강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오리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정구지하고 잘 어울리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면 매일 모시고 싶은 그런 네. 심정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 네. 가족들의 건강이 생각나는 그런 맛인가요? 네. 올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그립죠. 네. 메뉴가 많네. 전부 다 오리하고 닭인데 뭐 먹어야 되지?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네. 어디서 주세요? 해신탕 저거는 몇 인분이에요? 3, 4인분. 3, 4인분. 네, 4분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능이버섯 한방 오리는요? 능이버섯 한방 오리도 네. 4인이요. 그래요? 저희 해신탕하고 능이버섯 한방 오리는 다음에 4명이서 와서 먹을게요. 네. 오늘은 오리뚝배기 주세요. 네. 해신탕하고 능이버섯 한방 오리도 먹고 싶은데 이거는 4인분이니까 다음에 또 많이 왔을 때 한번 맛을 봐야겠네요. 오늘은 오리뚝배기. 사골에 된장을 풀어 준비한 육수에 대파 한 움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여기에 얇게 점인 오리고기를 넣고 익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열을 내려주는 부추를 산처럼 쌓은 뒤 다진 마늘까지 올려주면 오리뚝배기 완성! 한방오리나 이런 걸, 능이오리나 이런 걸 주로 하는데 그런 걸 하니까 혼자 오신 분들이 못 드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두 분이 오셔도 이거 좀 양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예약을 해야 돼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이 좀 컸어요. 오. 오리뚝배기 나왔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어머. 야. 이게 섞어서 드세요? 네. 어떻게 먹는 거 섞어 가지고 고기는 여기다가 찍어 먹고 네. 네. 소스에다가 찍어 드시고 네. 좀 건더기 좀 찍어 드시고 밥 말아서 드시면 맛있어요. 일단 건더기부터 먼저 먹고 국물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밥 네. 말아서 건더기도 조금 드시다가 같이 국에 말아서 이렇게 드셔도 맛있거든요. 네네. 건더기도 네, 고맙습니다. 드세요. 일단 부추 듬뿍 있고요. 자 그리고 오리고기 오리고기들 오리뚝배기라고 해서 한방 같은 게 좀 한약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약재 맛은 안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잡내를 어떻게 잡았지? 저희가 한약재는 한방오리나 능이오리엔 들어가는데 오리뚝배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방 육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한방 육수를 넣지 않았어요. 안 넣어도 잡내가 나지 않아서 저희 이렇게 사용하게 됐어요. 구수하고 진하게 끓여진 오리뚝배기탕. 고기 맛은 어떨까요? 부추와 고기가 푸짐하게 담겼습니다. 준비된 소스니까 찍어서
오, 그게 부드럽네요. 맛있다. 오. 이거 냉동이겠죠? 생오리를 쓰려고 저희는 해요. 얼은 걸 쓰면 어쨌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잡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비싸기도 하고 좀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저희가 떨어지기는 해요. 단가적으로. 근데도 좀 사용하는 건 잡내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손님들이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부드럽고. 닭과 오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답게 잡내 하나 없이 진하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데요. 먹을수록 구수한 맛이 느껴집니다. 인심 좋은 대전 문창동에서 찾은 따뜻한 골목의 맛입니다. 야, 맛있네요. 새롭게 만난 오리 요리인데요. 처음 맛본 오리 뚝배기, 이 추운 겨울과 잘 어울리는 뜨끈한 국물 요리고요. 먹으면서 기운이 납니다. 오리 뚝배기 먹으러 다음에 또 오리. 대전의 옛 풍경이 아직 남아있는 문창동. 시장 구경, 골목 구경을 하다 우연히 들어선 골목 맛집에선 따뜻한 정이 넘칩니다. 잡내 없이 끓여낸 오리 뚝배기 한 그릇에는 혼자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먹을수록 구수하고 진한 맛,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Enjoy the show.